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 창세기 37장에서 41장.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형제 중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이 생겨도, 맛있는 옷이 생겨도 요셉에게만 주었지요. 엄청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요셉의 형들이 엄청 질투했을 같아요. 어느 날한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려.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도록 일만하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사실 죽도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요셉을 우물에다가 던지자라고 먼저 했어요. 어떤 착한 바가 있었어요. 저기 살짝 눈치 보는 보라색 입은 사람 같네요. 그 착한 형이. 요셉에겐 착한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죽일 때 반다워요. 그래서 우물에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다른 형들이 조셉을 팔아버린 거죠.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을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비도로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해서 그 말을 믿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갇혀있는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꿈의 뜻을 풀이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 두 신하가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밤 이집트의 왕이 한 꿈을 꿨어요. 살찐 7마리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또두번 아니 마른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어버렸어요. 또두 번째 꿈에서는 7개의 잘 익은 곡식당을 마른 곡식당이 모두 나타나 모두 치워 버린 꿈이었어요. 과연 이 꿈이 무슨 뜻일까요? 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왕의 꿈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 뭔가 다윗 이야기였네요. 다윗은 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다윗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요셉이라면 풀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요셉을 소개했어요. 왕은 요셉을 불러왔어요. 꿈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많이 열리는 풍년이 되겠으면 그 다음 7년은 아무 곡식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흉년이 들어 모두가 굶어 죽게 된다는 꿈이에요. 풍년이 들때 흉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왕은 매우 기뻤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며 왕이 말했어요. 너는 지혜롭구나. 내가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집트 총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계신답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창세기 42장에서 45장. 요셉들의 형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꿈을 풀어주시도록 하셨어요. 요셉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요셉을 모든 백성 위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역시 하나님 따른 모세는 아주 잘 됐네요.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곡식과 열매가 풍성히 열린 풍년이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잘 저축해 두었어요. 7년이 지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에서는 요셉 덕분에 곡식이 많았지만 형제들이 사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형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갔어요.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왕궁에 있는 총리를 만났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고 싶어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온 철자르구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형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형직은 아직도 서로 미안해하고 싶어서 요셉이 말했어요. 다음에 곡식을 사려면 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요셉들은 형들이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주고 고향으로 갈수 있도록 했어요. 곡식을 또 사러 온 형들은 아직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를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형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를 이곳에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오늘 어떤 걸 보여줄까요? 죄송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비슷하게 다른 예들을 해볼게요. 우선 딸기. 제가 영어를 읽을 때도 많이 썼는데요. 딸기, 딸기, 앨리스. 이번에 앨리스가 착한 년으로 요정. 요정은 그냥 어떤 파트 맞는 거예요. 특별한 예는 아니에요. 네, 하고 메리. 얘가 오늘 왕따 당한 만들어버렸지 뭐야. 함정? 응, 함정을 만들어버렸어. 앨리스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야. 네, 안 대체 함정이야. 사실 함정 안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함정 만들겠어? 저기 앨리스, 나 빨리 얘들이 어디 갔지? 난 걔네들 보러 내 투시. 근데 과일까지 뺐는데 엄마한테 말해서 정말 어디 있을까? 딸기야, 베리야. 어디 있어, 얘들아? 빨리 나와. 미안한데 우리는 나랑 오늘도 시간 없어. 놀기로 했잖아. 우리는 너 시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오늘 과외 있단 말이야. 나도 오늘 과외 있는데 빼먹었다고. 너네랑 놀려고. 그래도 하여튼 안 돼. 미안. 내가 일단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다들 왜 이러지? 딸기는 안 그러지? 딸기만 이때까지 기다려야겠다. 2시간 후. 나랑 놀수 있지? 다른 애들은 왜 나를 다 피할까? 사실 다른 애들은 너를 싫어하고 있어. 근데 나는 너가 좋아. 우리 같이 친구하자. 그래. 라라라라라. 끝이야. 네, 오늘은 제가 환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거 해볼게요.